근로소득의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보고 절세 계획을 돕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전년도 신고 금액으로 미리 채워져 있는 공제 항목을 수정하면 개정세법을 반영해 계산해주는 시기인데요. 올해 남은 기간에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노점상을 운영하는 할머니가 전남대학교에 장학금 1억 원을 쾌척해 화제입니다. 한평에 사는 김정순 할머니는 직접 농사지은 작물들을 길거리에서 팔며 장학금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김 할머니는 젊어서 배우지 못한 것이 한이 돼 장학금을 내놓게 됐다며 평생 걸친 배움과 인성 함양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극장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시즌 공연이 마련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이북 지역의 굿을 강렬하게 풀어낸 공연 복을 파는 유랑악단이 무대에 오르고요. 문화전당의 대표 창제작 공연 트레즈 헌터즈와 깔깔나무는 12월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잘 어울리는 공연 클라운타운은 12월 21일과 22일에 열립니다. 금란로 4가 지하철역에서는 오늘부터 14일까지 우석 서예연구원 회원들의 무구회전이 열립니다. 힘있게 뻗는 서체부터 유려한 곡선의 서체까지 수준 높은 서예 작품들을 가까이서 만나보시죠.